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오라인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버테브라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본 영상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웨이브폼인데요. 이전 강의에 제가 저저항성에 가깝다고 설명드렸는데 실제 정상 파형은 고저항성과 저저항성을 섞어놓은 중간 정도 파형이 일반적인 정상 파형이라고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은 과도하게 저항성이 높게 올라간 경우에서는 디스탈 쪽에 협착이 있거나 폐쇄가 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과도하게 낮은 저항성을 띠는 경우는 프록시말 쪽에 협착이 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버테브랄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협착이 있다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경우 또는 발달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 가장 포인트로 다룰 내용은 바로 서브클라비안 스틸 신드롬인데요. 여기는 이 질병이 버테브랄 아테리의 도플러 파형의 변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이쪽에 라이트,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폐색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지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반대편에 있는 혈관을 따라 올라가서 버테브랄 아테리를 경유한 다음에 내려와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폐쇄가 있는 쪽에 버테브랄 아테리가 콜라테랄 베셀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브레인 쪽으로 혈류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폐쇄가 있어서 혈액이 돌아 들어가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도플러상에서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면 서브클라비안 스틸 신드롬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파형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파형이 정상적인 도플러 파형입니다. 그래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이쪽에 정상적인 파형을 관찰해 볼수 있겠고요. 다음에 점점 단계별로 진행했을 때 변화하는 파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파형에서 이렇게 조금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가 의미 있는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파형의 변화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머리 쪽이 아닌 팔 쪽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심해 볼수 있겠죠. 일부분은 머리 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분 협착이 있음을 의심해 볼수 있고요. 완전히 반대로 혈류가 들어가는 경우는 완벽한 폐쇄가 있음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버테브랄 아테리 평가할 때는 물론 기본적인 형태의 변화도 봐야겠지만 흐름이 반대로 가 있다면 서브클라비안 스틸 신드롬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형태가 정상적인 버테브랄 아테리의 도플러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브클라비안 스틸이 진행된 부분적으로 진행된 영상 보겠습니다. 일부분이 반대로 역전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머리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반대쪽에 리버스 플로우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폐색이 진행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든 혈류가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테브랄 아테리 쪽에 플로우를 판단함으로써 추가적인 질병을 예측해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동맥 초음파 강의 또 강사분께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넘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또 순서 정렬도 하면서 또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